음악이 나가면 우리 규리 씨가 멤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네. 아, 서슴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멤버 예. 다섯 아니 네 명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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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까지 세셨네요. 네. 보통 사실 얘기하지 않는데 말이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하고 싶던 네. 얘기들 네. 욕만 빼놓고 하겠습니다. 자,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음악도 깔아드릴 테니까 네. 네. 잔잔히 한번 말씀드릴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악 네. 주세요. 일단 승현아 네. 같은 나이라서 정말 고생이 많고 방송활동 열심히 하느라 힘들 텐데 그래도 정말 피곤할 텐데도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더 잘 돼서 카라 함께하자. 우리 니코라 그래 언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니콜이 항상 언니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하고 언니 잘 따라줘서 매우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있으면 좋겠어. 고마워. 우리 하라 힘든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힘든 거 견뎌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예쁜 모습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해. 우리 하라 양 또 우네요. 하라야. 아이고. 네. 우리 막내 지영이 이번에 고등학교 새로 들어가게 돼서 학교도 못 나가고 정말 마음속으로 언니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많을 텐데 그래도 언니들 정말 잘 따라줘서 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 정말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같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아껴. 고마워. 네. 야, 우리 하라양. 아이고, 말은 못해요. 하라양을 네. 위해서 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5120번님. 사랑해요, 구하라. 울지 마요, 구하라. 하라양이 참 예. 많이 힘들었나봐요, 그죠? 우리 하라양 지금 울다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신체의 변화가 크게 생기거든요. 네. 우리 그러면 하라양도 어떻게 우리 팀원들 전체에게 한마디 네네네.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카라 멤버. 네, 일단 규리 언니와 승현 언니 항상 저희 말썽꾸러기 세 명 잘 이끌어주고 잘 다듬어주고 잘 보살펴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내 동갑내기 친구 91년생 니콜이 힘들 때 많이 옆에서 의지해주고 지켜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지영이 막내 지영이 제가 더 나이가 더 많은데 지영이한테 더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언니 말 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저희 카라 다섯 명이 영원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저희 카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여려요. 그쵸? 네. 참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1219번님이 네. 특명이다. 구하라 누나를 울음바다에서 구하라. 이럴 때 또 떨어진 계획을 알려주신 건가요? 그리고 또 6620번님이요. 카라분들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요. 라고 하셨습니다.